오늘 말씀은 첫 성소와 섬기는 예법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 때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첫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의 그림을 보면은 성막 안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소가 보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는 이 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성소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뭐에 대한 이야기만 했냐면 성소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은 분명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식양을 보여주시고 하늘 성소대로 그대로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세가 이 성막을 지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는 성소라는 것은 성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안뜰 안쪽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다. 또 이 성소를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9장 1절 오늘 본문 첫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소는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가보면 그 앞절의 부분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소도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요.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는 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것이 아니라는 것은 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오늘 왜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서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첫 장막의 이름을 성소라고 말했고 둘째 장막의 이름을 지성소라고 말했어요. 영어 번역에는 이 첫 장막을 outer room이라고 하고 있고 둘째 장막을 inner room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들어가서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데시라는 단어가 성소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성소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이것이 성소라고 말해놓고 첫 장막과 둘째 장막으로 나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면 지성소는 다른 말을 하느냐? 코데시를 두 번 말해요. 코데시, 코데시. 같은 코데시인데 코데시 코데시를 두 번 말하는 것은 성소는 성소인데 영어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Holy Place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데시 코데시 하니까 Most Holy Plac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Outer Room인 그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이 합쳐서 똑같이 성소다라는 이야기예요. 첫 Outer Room 첫 장막과 이너룸 둘째 장막 두 개가 다 똑같이 코데시 성소다라는 거예요. 이 성소가
땅에 있는 성소로 지어진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참 성소를 말하고자 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이 똑같은 성소라는 것이 둘로 나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를 보니 첫 장막이라고 말하는 홀리 플레이스라는 곳에서는 등잔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상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진설병, 떡이라고 말하는 무교전병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 사이에 있는 휘장 앞에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커튼 뒤를 가면 둘째 장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서가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서로 맞대고 있고 얼굴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장막, 둘째 장막 합쳐서 이것이 코데시 성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가 둘로 나뉘어져서 휘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장막과 두 번째 장막인 그 성소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한 성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 성소를 섬기는 그 예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이 성소는 하늘의 식양으로 보여준 것으로 우리가 그냥 하늘의 어떤 성전, 어떤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소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떡상이 말하는 진설병은 또한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또 금촛대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또 향단 향을 자르는 것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지성소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성소를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성소라고 말한 언약궤가 있는 곳과 이 첫째 장막인 곳과 완전히 분리를 시켰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 첫 장막에는 제사장만 섬기는 예식을 행했다. 첫 장막에서 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 예식을 제사장이 하겠다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을 가보면 둘째 장막이라고 말하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예법이었어요. 언제 들어가느냐? 이것은 바로 속죄일, 1년에 한 번 그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날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이것이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두 차례 그 한 번 들어가는 제사를 지내는 동안 먼저는 자기 죄를 위해서 들어가고 다시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다시 들어가요. 먼저는 자기 죄를 위해서는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7번 뿌리고 그 앞에 휘장에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먼저 삽니다. 두 번째는 두 염소를 가지고 하나는 안수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 양 염소라고 하는 그 염소를 가지고 나가서 광야에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을 말하겠냐? 이 두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성문 밖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짐승과 같은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나아가서 그냥 광야에서 죽어요. 근데 왜 염소라? 양이 아니고 왜 염소일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염소는 죄인을 상징.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죄인과 같이 죄인의 형상으로 오셔서 죄인과 같이 죽으신 거예요. 죄인과 같이 짐승에게 밥이 되어진 거예요. 육체로. 그 다음에 그 죄인과 같으신 분이 우리의 원래는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과 같으신 분이 되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그래서 염소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언제는 양의 피를 흘리고 언제는 염소의 피를 흘리고 언제는 소의 피를 흘리고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제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오셔서 소같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 사망의 권세가 지나간 어린 양의 피로 드려진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으로 오셔서 양처럼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뭐예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근데 또 한 제사는 염소로 드리는 건 죄인이니까. 염소는 뿔이 있어가지고 받죠. 여기저기 들이받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냥 들이받는 죄성을 끊임없이 나타내기 때문에 죄인은 염소로 변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라는 말을 할 때 양은 예수님께 속한 자고 염소는 세상에 속한 자를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염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같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속죄 그 죄인의 피를 흘린 것이 염소의 피예요. 그 피를 가지고 두 번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어디에만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첫 장막 바로 금촛대 진설병이 있는 떡상과 향단이 있는 그 부분 첫 번째 아우러룸에만 들어가고 그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와 만나는 거냐 하면 대제사장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정된 아론의 후손 외에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왜 그 아론의 후손인 내게만 대제사장의 그 반차를 돌아가게 하였느냐. 지정한 한 사람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지정한 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지정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나타낸 사건이 열두 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갖다 놨는데 그 중에 단 하나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그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과 같이 바로 누구의 지파 중에서 이새의 지파 중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 싹은 무엇을 말해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온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왔다는 얘기는 생명을 나타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상징해요.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바로 언약궤 안에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율법의 십계명을 쓴 두 돌판 또 하나는 한 오메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야 항아리 그리고 그 다음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위에. 왜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넣게 하였느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첫째 두 돌판은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그냥 돌판이다 율법이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게 아니라 율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 이 모든 것들이 누가 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공이에요. 그 여호와 공의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게 십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금항아리에 담아진 한 오멜의 만나는 그 한 오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보니까 레위기 5장 11절을 가보면 한 오멜이라는 게 에바 10분의 1인데 소재의 양이에요. 그것이 만나가 되어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이 하루 양식으로 먹은 게 한 오멜이에요.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루 양식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우리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말씀해요. 광야에서 먹은 너희가 먹은 저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배부르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신 이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아, 두 돌판은 성부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두 번째 그 만나의 항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되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구나.
세 번째는 아론의 쌍만 지팡이는 바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지정한 한 사람,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속죄의 제물이 드려지고 있고 그 생명이 백성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줄기의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만나의 양식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분을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그를 살아나게 하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 이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에요. 곧 성령을 상징한다. 아,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피를 바로 이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것은 바로 이 속죄소는 무엇을 말해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언약의 보증을 말해요. 그 피가 항상 보좌에서 있어서, 보좌에 누가 앉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앉으신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요, 또한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한다. 지난번 주에 말씀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 우리를 중보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제사장은 첫 장막에서만 일하고 대제사장은 둘째 장막에서만 일어나고 그렇게 둘로 나뉘어진 것을 누가 열어버렸었어요? 예수님이 열으셨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를 찾아서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중간에 막힌 담, 첫 장막과 둘째 장막 사이에 막힌 담, 이거를 예수님이 허셨어요. 성소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휘장을 찢어버리시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없애버리시고 자기 육체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저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15절. 계명의 율법, 율법은 대제사장 외엔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은 들어갈 수 없는 그곳, 그 율법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가요?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바로 뭐예요? 죄의 담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서 들어갈 수 없는 그곳, 그곳을 허물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성소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여기서 얘기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을 말해요. 이 성소는 한 새 사람. 그럼 한 새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담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를 해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첫 아담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지시니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을 입으니 뭐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바로 이 성소가 되어지니 언약궤 그 보좌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앉히셨다?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성소는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소는 무엇을 상징한다? 곧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보았던 바깥의 이 안뜰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육체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 뜰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만 어디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좌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뜰에 있어서는 절대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소는 뭐라고요? 새 사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성소를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바로 이 성소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을 말하고 있다. 이 성소가 세상에 속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성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뭐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세워진 성막이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이나 거기에 땅에 성소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성소에 들어갈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예법이나 율법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함을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길이 나타나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참 길이 나타날 때까지 이것은 그냥 모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다른 성소가 나타나겠구나. 이 보여지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아닌 다른 성소가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주냐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totally 잘못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바로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이 8절 말씀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에 보여지는 세상에 있는 성소는 참 성소가 아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성소가 나타날 참 성소라 그러는데 이 참 성소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드리는 성소와 거기에서 드리는 예법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두 번째,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율법적인 행위나 제사는 외적인 제사함으로 그냥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 중요합니다.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어떤 제물을 대신 드렸으니까 1년 동안은 너 죄 없어. 내가 죄 없다고 인정해줄게. 하지만 그들의 양심, 그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죄인이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율법은 그냥 바깥에서 드리는 예법이고 그냥 주님이 그렇다라고 인정해주는 예법으로 상징적으로 준 것이지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 심령이 양심상 우리 심령까지도 온전케 되어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과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한 성전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거룩해져야 되냐면 양심까지 거룩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부분. 이러한 성막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성막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성막 열심히 알고 성막을 열심히 또 관람하러 가셔가지고 성막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아시는 게 뭐 그냥 그렇구나 라고 알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이 성막을 주신 이유를 모르고 있다면 그 성막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성소를 주시고 이 성소의 의미를 주신 거 분명히 안뜰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만 말해요? 성소. 이 성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담으로 오신 그 새 사람인 그 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바로 그 새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상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까지 온전해져야 돼.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겉으로 받는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한 이 마음에 받는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옷을 벗어버린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저 십자가에서 육의 몸을 벗는다는 얘기는 우리도 똑같이 육의 몸은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새 양심을 갖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도 그의 성전이다 라는 얘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양심까지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양심까지 온전해질 수 있냐? 단 하나예요. 휘장을 찢으신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 없게 하여 주신 단 하나의 길이에요. 자,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다른 길이 없는 이유는 짐승의 피를 속죄제물로 매일 해마다 드렸지만 그것이 우리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냥 비유였다라는 거. 그런 예법들은 비유일 뿐이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잘 아시죠?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영원한 자기 피. 염소와 같이 죄인과 같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그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영원히 들어가셔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였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14절 말씀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도 너희가 정결함을 얻었다고 인정을 해줬는데 영원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무엇을?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은 어디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지고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우리 양심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진 양심을 가졌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죽을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죄의 양심을 갖고 살아요. 이 죄의 양심을 갖고 살면 무슨 행실을 해요? 죽을 행실만 해요. 내 육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니까 내 마음의 감정대로 행동을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리 선한 것 같이 보이는 행동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양심에서 한 것이 아니면 죽은 행실이에요. 그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를 존경의 대상으로 볼 만큼 거룩한 사람처럼 볼 만큼 선한 사람으로 볼 만큼 많은 행실을 했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심령 안에 있는
바로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양심. 그것을 베드로 전서에는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하죠. 거룩한 양심. 선한 양심은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가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예수의 피로 선한 양심,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을 가졌다면 우리 심령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잘 드리고 뭐 봉사도 잘하는데 우리 양심이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땅의 것 때문에 근심하고 땅의 것 때문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렇다면 그 양심은 무슨 양심이라는 거예요? 죄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셔야 해요. 이 성소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성막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뜰을 통과해야만 성소라는 곳에 이를 수가 있어요. 성소에도 들어가는 문이 또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안뜰로 들어가는 이 첫 번째 문의 휘장, 여기에는 있는 휘장과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휘장이 네 개예요. 그런데 그 성소의 첫 번째 장막과 두 번째 장막을 나눈 휘장은 다섯이에요. 이 숫자가 주는 의미도 있어요. 4라는 단어는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는 걸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라는 단어는 완전한 하나님의 알곡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저 휘장을 찢을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첫 번째 문에서부터 그 두 번째 문을 통과해서 세 번째 문을 통과해서 완전히 휘장 다섯 개를 다 지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끔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열어주신 단 하나의 길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몸을 찢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육체를 벗지 않고 예수님도 그 육체를 벗어버려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벗으셨는데 우리가 육을 벗지 않냐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육을 벗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있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양심을 얻어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 양심은 육의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완전한 속죄의 길이에요. 완전한 속죄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힘들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사람들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길이지만 그 길을 내가 가고자 한다면 나는 완전한 속죄함을 받은 상태에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죄를 위해서 뭔가 sacrifice를 나를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나를 쫓자고 저기 철약가가지고 금식하면서 sacrifice를 해 막 나무 하나를 뽑아야 된다고 나무뿌리를 뽑고 기를 쓰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를 하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정말 믿고 그 피를 힘입고 그냥 그 안에 여러분은 그냥 안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이 내가 죽어야 얻어지는 안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게 힘이 드니까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나무뿌리를 뽑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가 40일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산이에요. 오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내 양심이 죄의 양심은 죽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양심으로 내가 살고자 한다면 육에 대해서는 그냥 죽은 자라고 여기시고 벗어버리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냥 사랑을 누리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힘든 건 힘든 거고 주님이 다 이룬 거니까 언젠간 이것을 벗어날 날이 있겠지. 그 문은 이미 열어놨어요. 근데 어디를 가야 돼? 이 안뜰을 다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안뜰을 통과할 동안의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안뜰이 뭐냐면 우리 육이거든. 우리 육. 그러니까 육의 훈련이 이 안뜰을 다 통과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안들을 통과하면서 계속 육의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믿음으로 갈 때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새 사람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상태가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이 주는 축복이 뭔지를 안다면 이 안뜰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사람들도 할렐루야 하면서 순교를 하는 이유는 그걸 아니까. 근데 성소에 대한 새 사람을 입는 거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거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왜냐하면 그냥 여기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이 땅에 좋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내가 돌봐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필요한 것도 너무 많고 맨날 이 땅의 거 생각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양심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다른 것이 있을까요? 우리 양심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더럽기가 그지없어요. 너무너무 더러워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악,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더러운 것, 뭔가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좀 높아지고 싶은 거, 내가 좀 뭔가 잘하고 있고 낫다라고 하려면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돼. 우리의 양심은 너무너무 더러워서 절대로 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성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일생을 교회 다닌다고 양심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6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 때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의가 되어져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게 할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전부가 되어진 사람, 십자가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양심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안에 양심이 온전해진 것을 누가 증거해요? 성령이 증거해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내 양심이 거룩한지 아닌지, 내 양심이 더러운지, 아니면 탐심을 따라서 땅의 것을 구하고자 원하는 건지, 이 땅의 명예를 원하는 건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내가 찾아가고 있는지, 속되고 가증한 것들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내 양심은 너무나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위로 우리가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 성소만이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왜 이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안뜰은 아예 말도 하지 않고 있느냐. 안뜰은 벗어버릴 거기 때문에. 안뜰은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오직 이 성소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소를 주님이 세우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거 힘들죠? 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 힘들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요.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저 십자가를 볼 때 내 죄가 다 저기에 박혀버렸고 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 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저 십자가로 들어가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한 성소가 되어지도록 하신 유일한 단 구원의 한 길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다 어디로 맞춰지게 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로 맞춰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건 십자가로 계속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피밖에는 냄새가 안 나요. 피 흘린 길이니까. 피로 거룩함을 입은 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 십자가의 피를 힘입고 그 피를 힘입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피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한 겁니다. 말씀 붙잡고 아멘 순종할래니 나는 죽고 예수 피를 힘입게 됩니다. 또 이게 내 안 되니까 기도하고 말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나는 자꾸 육의 옷을 벗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거. 정말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되고자 하신다면 내가 오늘 의인이다 의로워졌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그럼 너의 양심은 새 양심이냐 선한 양심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양심을 가졌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성막은 이 성소는 바로 우리에게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는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은 바로 새 양심, 선한 양심을 얻는 것이구나. 근데 그 양심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만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sacrifice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환경에 환란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나는 전진하는 것. 그러면 이미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의를 사모하니 의만을 구하니 나머지 육적인 건 그분이 덤으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하늘 보좌를 향해서 성소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소만 부활해요. 다른 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정말 그 부활의 포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